그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잘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좀이 상황을 좀 보여줘야 된다. 우리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 민주당, 그리고 나머지 뭐 개혁신당, 개혁신당, 뭐 이런 예. 분들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3분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높아지죠. 전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예. 22대 국회가 내일 모레 이제 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D-Day를 저는 민주당이 정하고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 디데이를. 국회법은 6월 7일까지죠. 6월 네. 원구 7일까지니까 상태가 돼 그거 안 되면 그냥 끝이다라고 있어요. 네. 해서 국회의장이 한다 만다가 아니고 자, 할것 같으면 테이블에 나와서 법사위원장 우리하고 운영위원장 할 때에 당신들 뭐할 거냐.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해가 한 달, 한달반 이렇게 해서 원구성 안 되고 뭐 양쪽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이 지쳐버릴 건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또 원구성 협상하자. D-Day는 일주일이다. 자, 밤을 새든 말든 이야기하자. 민의는 이렇다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명분을 확보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자칫 잘못하고 한달 간다 이러면 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장애투쟁을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니요, 우리가 장애투쟁에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제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말을 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은 한 꼬리내가 박찬대면 어떻고 김계똥이면 어때요? 물론 내가 왜 이렇게 하냐고 따져야 되죠. 그럼요. 자, 국회의장 문제는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원구성 협의를 못 해가지고 국회가 진행해야 할 특검 추진을 못 하고 국정조사 못 하고 다못 하고 자빠져 있는데 이유가 뭐야 하니까 여야 협의가 안 돼요. 그럼 그분 한분 있잖아요. 김모 의장이라고.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하냐고요. 어쨌든 그분이 드디어 집에 가시죠, 이제. 김모 의장님은. 네. 다행입니다. 해외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이 거부권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사하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못 막나. 참 진짜 신기한 일인데 개헌을 논의하려면 이 거부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 여당 의원들한테 자 거부권을 활용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네. 원래 거부권의 제도도 아니고 정착 뭐 박사가 더잘 아시겠지만 자이 상황에서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해요?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밀어붙이고 가서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그 기준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은 국회가 정상화돼 있고 정치가 정상화돼 있느냐?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힘으로 가서 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왜 개헌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거부권을 좀 제한하는 방향, 특히 자기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고 맨날 임기단축만 얘기하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러면서 우리가 옹호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래도 다른 대통령들은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이득 그렇죠.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술이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봤을 거부권 때는. 자체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안을 해야죠. 제안을. 제의 요구권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의논해 주세요. 그건 왜냐면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수준을 맞춰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살펴주세요. 필요한. 네. 실제로 정부에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국회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 부담이 커져요. 이런 거는 저는 안전장치기 때문에 작동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안위, 또 대통령 부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당장 뭐 개헌만이 아니라 현실 국회에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다부지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자, 거부권을 지금 10번 행사했습니다. 근데 12번, 13번, 14번 계속 거부권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와 자기 부인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한 모습. 정말 현실의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슬로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잖아요. 3년 너무 길다. 그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당장 우리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저는요, 이 거부권을 제가 만약에 입법을 할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거부권 당연히 필요하죠. 헌법상 당연히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방어적으로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막아서는 게 문제잖아요. 방패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 자신을 포함한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건 탄핵 요건이다. 아예 그렇게 좀 써주는 거죠. 네, 차라리.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친인척 비리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 포함한.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도 다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고 있잖아요. 거부권 남발.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거부권 관련된 칼럼 중에 이관호 박사가 쓴 칼럼이 그 표현이 가장 그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그 소방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근데 소방차가 있다고 해서 계속 불을 내는 거예요. 소방차 있으니까. 약간 이런 것처럼 거부권을 이렇게 남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거부권은 정말 필요할 때 브레이크로 쓰라고, 소방차처럼. 근데 아, 소방차 있으니까 괜찮지 하면서 계속 불 내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 만약에 이 대통령이 우리가 계속 그 21대 때 거부당한 그 법안들을 계속 네, 발의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것도 계속 거부하고 뭐 전세사기 특별법도 거부한다고 계속 거부해 가면은 이제 저는 그 이름 이승만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걸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사실 너무 많아서 비교도 안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45회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당 정치가 아예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라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맘대로 하던 시기잖아요. 그때는 이승만이 어느 정도로 맘대로 했냐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재의결돼서 올라온 법안, 그때 지방자치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네. 그냥 재의결돼서 올라온 법안은 그냥 폐기시켰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아나무인식 국정운영을 했던 이승만도 45회인데 저는 이대로 그냥 가다 보면 노태우는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7회? 그러면 이제 건국 이래 최다의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다. 그 컨셉을 잡는다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을 향해 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지금 왜냐면 여당이 지금 협의를 안 하잖아요. 대안도 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저들이 협상에 어지가 없으니까 통과시키는 거다. 그럼 대통령 거부권 이게 쌓여가다 보면 아까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무슨 대통령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아니 거부권을 뭐 수십 회, 40회까지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가? 라는 알아서 국민들께서 반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 계속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이 뭐 그럼 저쪽에서 또 공격하겠죠. 무슨 뭐 탄핵 마일리지 쌓는 거 아니냐? 아니 저희가 쌓았습니까? 대통령이 쌓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21대 우리가 주어진 권한 갖고 할 일을 그냥 차곡차곡 하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없음님이 축구 선수 교체 건도 횟수 제한이 있는데 거부권도 연중 횟수 제한을 둬야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좀 동의가 되네요. 전평론가님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도 거부권 행사를 할 때 옹호해 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래서 거부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일종의 만능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저 열쇠, 그러니까 잠겨 있는 걸 다 열 수 있는 만능키처럼 생각하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정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